50/50와 전속 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소속사 어트랙트가 드디어 칼을 꺼냈습니다. 50/50 멤버들 중 한 명인 키나만 소속사로 복귀하면서 서로 자신들만의 주장을 펼치며 지지부진하던 분쟁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트랙트가 결단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전속 계약 해지. 그동안 어트랙트는 50/50 멤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0월 23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돌아온 멤버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멤버들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당사 아티스트인 50/50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인 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2023년 10월 19일부로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인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립니다.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50/50 멤버 키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멤버들을 설득하려 노력해왔으며 지금은 소속사로 돌아와 용기 내어 그간의 진실을 고백해준 키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로써 어트랙트는 더 이상 50/50 멤버들을 기다리지 않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식 입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더 기버스와 멤버 3인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 확인이었죠. 어트랙트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키나의 증언과 녹취록.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간의 일을 증언했는데요. 먼저 코로나에 걸렸었다는 멤버 세나의 진단키트는 키나를 통해 더 기버스의 안성일 PD가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며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처럼 멤버 아란, 시오, 세나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키나는 안성일 PD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하며 뒤에서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한 점, 안성일 PD가 50/50의 흥행은 모두 자신이 한 일이고 어트랙트는 돈이 없다고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한 점, 투자에 관한 거짓 정보를 멤버들과 부모님께 전해 겁을 주었다는 점 등을 말하며 이번 전속계약 분쟁에 안성일 PD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키나의 부모님은 안성일 PD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공개된 통화 내용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무조건 인용될 것이라는 안성일 PD의 주장이 담겨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형사고발권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거짓 주장이 들어있었죠. 거기에 템퍼링에 대한 증거도 담겨있었는데요. 안성일 PD는 키나의 부모님에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워너뮤직이 50/50 앨범에 대한 판권, 이름, 계정 등을 넘겨받기 위해 어트랙트와 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와 워너뮤직 코리아가 배우에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러나 워너뮤직 코리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어트랙트는 멤버 키나의 복귀를 통해 의혹으로 품고 있었던 50/50 멤버들이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킨 이유와 원인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복귀한 키나를 제외하고 여전히 SNS를 통해 다른 주장을 펼치는 멤버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계약 해지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키나의 손편지.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키나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키나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죠. 키나도 이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다는데요. 그래서 키나와 키나의 아버지는 장시간 인터뷰에 응하였고 전홍준 대표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키나는 전홍준 대표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세 장의 손편지와 꽃 한 송이를 전해주었다고 하죠. 전홍준 대표는 키나가 적은 손편지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손편지에는 키나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표님과 회사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힘든 시간을 떠넘기게 된 점을 사과하고 복귀를 받아준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트랙트는 돌아온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인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알리며 새로운 법적 분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어트랙트는 새로운 걸그룹을 위한 오디션 프로젝트를 JTBC와 조율 중이라고 알리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K-POP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라미였습니다.